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스고패스 한정캐 캐럿을 영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스고패스 한정캐고요. 그래서 역시나 많이 좋겠죠?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장효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선장효과는 모험 시작 시 필살턴에 2턴 단축을 하고요. 12턴 동안 상대 방어 효과를 무시합니다. 대신에 우리 팀 방어 효과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공격 배율을 한번 봐야 되겠죠? 격투형, 참격형, 타격형, 사격형, 박식형 공격력 2배인데 이 타입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캐릭터는 공격력 4배가 됩니다. 그리고 12턴이 지나면 5가지 타입의 공격력이 2.75배, 그냥 중복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2.75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럿의 선원을 데려갈 때는 타입 중복하는 거 방법 아시죠? 그렇게 방법을 해가지고 이 5가지 타입 중에 2개 타입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을 좀 데려가셔야지 공격 배율이 상당히 높아요. 자, 무시할 수 있는 방어 효과는 일정 피해 이상 데미지 격감, 요거 꽤 골치인데 요거 괜찮고요. 데미지 감소랑 데미지 무효 둘 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리어 온갖 배리어 있잖아요. 히트 배리어, 탭 배리어, 슬롭 배리어, 데미지 배리어 이거 다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캐럿을 선장으로 줬을 경우에 요거 배리어가 있다가 하더라도 그냥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못하는 방어 효과는 방어력 상승 있죠. 방어력 상승 그거랑 체력 1로 버티기는 캐럿이 선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를 못해요. 그것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선원 효과는 잠재 능력과 서포트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세 가지는 모두 맥스까지 찍었을 경우에 스탯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우선 선원 효과는 첫 번째는 일당의 공격력, 체력과 회복력을 모두 플러스 30을 해주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필살기 대감기를 완전히 회복한다. 이거 굉장히 좋죠. 2번은 정말 좋습니다. 이 선원 효과는 아무리 누군가 봉인을 시킨다 하더라도 자기는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잠재 능력을 맥스로 찍었을 경우에는 일단 힙속성 받는 데미지 감소, 그러니까 체력 50% 이상일 때 배리어 무시, 그리고 세 번째는 퍼펙트 시 90% 확률로 10% 추가 데미지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서포트 능력도 한번 볼게요. 일단 대상은 나미랑 징베 초파 브룩, 얘네들이랑 같이 캐럿이 한번 움직였었죠. 원피스 원작상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서포트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샤워나미한테 이 캐럿을 서포트로 넣었을 경우에는 캐럿의 공격력 중에 18%를 대상 공격력, 그러니까 대상이 남이죠. 남이 공격력에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공격이 1800이라고 합시다. 캐럿은 약 2000인데 2000에 약 18%, 그러니까 약 400 정도. 제가 계산 이게 암산으로 해서 맞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400 정도를 더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샤워남의 공격력을 한 2200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다. 이것이 서포트 능력입니다. 자, 필살기를 한번 볼게요. 필살기 같은 경우는 1턴 동안 격투형, 참격형, 타격형, 사격형, 박식형의 슬로우 영향을 두 배로 올려주고요. 필살턴을 2턴 단축시킵니다. 이 타입들의 캐릭터들을 필살턴 2턴 단축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턴 동안 속속성, 고기, 연슬롯을 유리한 슬롯을 취급해요. 그리고 선원일 경우 1턴 동안 선장과 교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능력 해방과 솜사탕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매성봉 필 데미잖아. 보통은 매성봉 필 데미인데 여기는 매성봉 필 회복으로 해놨어요. 뭐냐면 아까 선장 효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이 선장으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 팀의 방어 효과도 아예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데미지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댐을 빼고 자슬롯도 사실 필살기가 유리한 슬롯을 취급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자슬롯보다는 회복력을 그나마 회복력을 올려주는 게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솜사탕 같은 경우는 공격력과 체력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캐런 영웅 분석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어 효과 무시 선장이 지금까지 검은 수염이 있었잖아요. 근데 검은 수염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녀석은 공격 배율이 엄청나게 높은 가능. 검은 소염 같은 경우는 2.75배인데 캐럿 같은 경우는 공격 배율이 4배입니다. 편성만 잘하면 원특급 최강급 공격 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검은 소염보다. 대신에 검은 소염보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턴수가 제한이 있어요. 검은 소염 같은 경우는 그냥 무한정 배려를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12턴 제한이 있습니다. 이 캐럿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시면 처음부터 필살기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12턴 제한이 그때부터 드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적의 선제 공격에도 캐럿은 1턴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12턴 중에 1턴이 사라져요. 얘가 변신한 거에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선언일 때는 제가 아까 선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선언으로 그냥 있다가 공격별 높은 애들 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적 방어 효과가 무시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배리어 같은 게 까다롭거나 일정 피해 이상 데미지 격감이 있는데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선언이 없을 때 이 녀석 필살기를 사용을 하면 선장이 되면서 그걸 무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선언 상태에서도 12턴 제한이 있어요. 12턴이 끝나면은 선장으로 바꿔도 그 방어 효과 무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캐럿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곧 나옵니다. 예, 곧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기대를 하셨다가 캐럿을 뽑으시길 바랄게요.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